주제 강도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그 얘기를 좀 예. 여쭙고 싶습니다. 다문화 정책과 사실은 이주, 이민 정책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볼때 노동 시장 안정화, 경제 예.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께서는 노동 문제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가 이제 작년에 줄었지 않습니까? 벌써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도 세계 최저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저는 최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은 0.92, 전국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92인데 서울은 0.72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그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0.63, 0.62, 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서울이 16%입니다. 흔히들 16%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7%, 그 65세 이상 분이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서울은 16%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도 벌써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이 2.1%인데 서울이 1.9%입니다. 서울이 경제 수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여성 인력들 지금 보면은 경력 단절 여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교육받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제대로 정말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여성 인력의 활용, 그다음에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요즘은 옛날 40대 정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니까 그분들도 쓸수 있는 일자리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정말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이런 우리의 그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꼭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후보님께서는 이제 인권이나 이런 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을 그렇게 뭐 비닐하우스에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올해 2021년 1월부터 이제 그 발효가 됐습니다. 정말 현장에 그저 밀착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보험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들도 점차 이렇게 확대하고 넓혀가야 됩니다. 사실 복지사회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규모만 막 커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우선순위는 저는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으로 복지를 담당을 전반기, 하반기 다 했던 이유도 복지의 중요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까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처럼 근로자의 노동 인권, 또한 플러스 그 대한민국 사회가 경제 편익을 위해서 취득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관리와 통제 속에 있다 보니까 최악의 법이 악법이 2014년도에 그 발효가 된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거든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나중에 한번 그 후원님께서 그 노동 정책에 큰 변화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문화 TV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 중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취업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또 결혼 이주 여성, 또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문제가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청년 전체, 대한민국 청년 전체의 문제가 된 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서울이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니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서면서 제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네. 크게 세 가지 공약입니다. 우선 창업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 네. 또 한쪽은 생계형 창업이 있습니다. 숫자는 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냥 같이 창업이라고 하고 정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술 창업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의 그 관련 인력이나 인프라나 이런 가능성 있는 것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동대문 같으면 K패션을 제대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사람들도 많고 자원들도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그 지정은 했습니다. 네. 어떤 특구 같은 걸로 지정은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제대로 잘 돼서 일자리를 당장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지원들을 해주고 없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 6개 정도의 산업지구를 추가로 네. 4개를 더 지정을 해서 10개의 융합경제혁신지구를 만들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결과들이 나오고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약간 장기적인 플랜입니다만 런던의 테크시티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처음에는 사실 런던이 무슨 저 테크놀로지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구글 캠퍼스를 유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련되는 창업도 몰리고 교육기관도 모이고 하면서 거기가 정말 그 테크놀로지의 중심이 된 겁니다. 네. 서울도 그게 필요합니다. 네. 실리콘밸리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형 테크시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가 다섯 가지입니다. 네. 대학 교육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마치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버클리, 사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학들이 인력들을 배출을 하거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앵커 기업입니다. 즉 상징적인 기업. 어디 하면 무슨 기업으로 대표되는 게 있어야 네. 거기가 마치 저 자석처럼 다른 기업들도 산업들도 끌어들이거든요. 네. 세 번째는 또 거기에 자생적으로 여러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번째로는 창업을 도와주는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네. 억셀러레이터라고요. 창업하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제대로 잘 코치를 해줘서 빨리 클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겁니다. 억셀러레이터라든지 네. 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네. 이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빼먹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문화, 교통, 주거입니다. 네. 그래야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교통도 편리하고 문화도 즐기면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민자 유입 정책에서도 좀 숙련 유입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그 서울테크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정말 질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므로서 전 세계의 인재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함께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서울형 테크시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형 테크시티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요. 그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그 소상공인 안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찾아오면 당신은 어떤 지역에 어떤 그 종류의 창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도중에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네. 후보님, 다음 주에는 이제 서울 서남권 지역 문제인데요. 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이제 서울시 서남권 지역은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입니다. 외국 국적 동포들이 특히 많이 사시는데요.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줄이고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해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의 알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나 또는 그 구청에서 그냥 방치한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이런 갈등이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면 다문화 가정이든 아니든 공공이 개입을 해서 문제도 갈등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공공의 역할, 시와 구청의 역할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은 그 지역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저는 거의 보이지를 않는다는 게 참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 그런 가정을 위한 센터도 사람 수만큼 거기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면 거기에 맞게 숫자에 맞게 그 규모의 사람들과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교육은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일반 시민들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시티즌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사실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너무 그냥 우리나라 내부만 쳐다보는 입시 교육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더 넓히는 그런 것들도 다 서울시 교육청 그런 정부 공공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선의 다문화를 말하다 특별대담 서울시장 후보에게 다문화 정책을 묻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철수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민정책학회와 각 국가별 커뮤니티 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